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DGB 대구은행파크 대파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원 QK리그1 2021 파이널 라운드의 첫 라운드 대구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맨 이주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예. 아 제일 싫어하는 별명이라고 하시죠. 아, 좋아합니다. 그걸로 골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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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구는 주중 경기를 치러서 피로감이 좀 있습니다만 FA컵 결승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자 깎아 올렸고요. 원위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골대 슛. 정우재 자 밀어주고 자르고 자 보내고 근데 슛 들어갑니다. 완벽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주민규 성공시킵니다. 네. 3대0입니다 원정팀 제주가 세 골차를 만들어냅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규 와. 들어갑니다. 주민규 19골째 그대로 흘러왔어요. 달려갑니다. 자 1대1이에요. 1대1 조성주 좀 더 좋은 모습을 본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김진수거든요. 오! 왼발 슛 들어왔어! 근데 간단 대기만 하면 또 볼이 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기만 하면 강력한 볼이 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오! 맞았죠! 왼발 슛 김범규 들어갑니다. 백승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백승호 시작. 그리고 송민규가 네, 정말 센스 있는 패스. 송민규 패스가 1루 체커. 1루 체커. 자신감 있게 밀어넣습니다. 3대 0을 만듭니다. 1루 체커. 어? 1루 체커. 어? 1루 체커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 짓는 1루 체커입니다. 아, 인류첸코 대단하네요. 지금도 굉장히 침착했어요. 네. 체크는 네. 그 앞선 과감한 태클에 대한 생각이겠죠. 몸을 키우면서 의도적으로 막았느냐 아니냐?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헤드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카드가 네. 나와요. 김대원 오늘 경기를 강원FC 이끌고 나가는 김대원 들어갑니다. 선취골입니다. 강원FC 김대원의 골입니다. 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코너킥. 오! 슛 골! 들어갑니다. 이찬동. 이찬동. 흘린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육보상의 네. 화려한 선방 여러 차례 화려했던 선방이 동료들에게 힘을 주는 측면이 아닌 미드필더로 배치가 된다. 자 뛰어졌어요. 허유입니다. 허유. 허유. 자, 이 신세계의 패스 그리고 임채민이 처리를 한 번에 하지 못한 것을요. 와, 왼발 절대로 그대로 감아놓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몸을 날립니다. 스스로 빼줬고 슛!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아, 이 한 골은 정말 암흑의 세계에서 야. 밝은 세계로 신세계로 안내를 하는 골입니다. 네, 이거는 육보상 국기포 오늘 다 막고 있었잖아요. 예. 보상 사각지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육보상도 막을 수 없는 그러네요. 위치잖아요. 아, 계속 두드렸는데 결국 신세계의 중거리 슛. 뭐 도약 없이 바로 때렸는데 완전 구석에 들어갑니다. 힘이 제대로 실렸습니다. 예.